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칼리 리눅스에서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스캔 도구, 그 다음에 진단 도구하고 같이 통합된 셀러스 토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셀러스 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초 분석하는,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 환경 분석을 하고 또 환경 분석된 어떤 기반으로 또 기초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초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웹패킹에 관련된 자동 진단도 간단한 것들을 또 진행할 수가 있고 아무튼 뭔가 정보들을 여러 수집하는데 하는 단계들을 우리가 기초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셀러스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칼리 리눅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은 우선은 DNS 정보들, 우리가 도메인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브 도메인, 관리되지 않은 도메인 중에서, 서브 도메인 중에서는 어떤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맵이나 넷서스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 스캔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엠맵이죠. 엠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고버스터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확인하는 거, 닉토 웹 취약점 진단, 그 다음에 뭐 SQL 맵이나 WP 스캔, 워드프레스 스캔이나 그 다음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히드라 같은 경우나 메두사, 그 다음에 간단한 웹에 대한 정보들을 분석하고 있는 이런 도구들이 등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요 도구들을 한 번에 돌렸을 때 위험성들이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SQL 맵 같은 경우나 닉토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에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많은 영향들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SQL 인젝션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샵이 됩니다. 우리가 웹 취약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트 스캔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포트들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포트 대상으로 많은 대상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B클래스, C클래스를 하나 다 진단한다거나 이제 B클래스 대상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할 때, 그 다음에 요거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웹페이지, 우리가 80포트가 열려 있으면은 그 페이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스크린샵이라는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방문할 수는 없거든요. 얘는 이제 C클래스 대상이라고 하고, 얘는 URL 나왔던 거 포트 대상으로 하고요. 자, 그래서 요 스크린샵이라는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서 스크린샵 하면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같은 경우는 나왔던 결과들을 이제 리포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는데 조금은 기대가 되고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때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한번 칼리눅스 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칼리눅스에서 설치할 때는 여러분들 GitHub에서 Git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셋업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보통 인스톨을 하고 난 뒤에 잠깐만요. 예, 셋업으로 들어가고 인스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 인스톨은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요 리퀘먼트, 요것을 기반으로 또 설치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한번 하겠죠. 예, 스크립트를 분석하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install.sh,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서, 요거, SalaryTalk, 발음이 어렵습니다. 얘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런 명령어들 사용할 수가 있다고 나오고요.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 맞춰진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죠. 칼리 리눅스 쓰는 이유는 이제 여러 윈도우 환경에서도 오픈소스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 오픈소스 공격 도구들이 이 칼리 리눅스에서 맞춰서 이제 엠맵이던, 닉토던, 아미이던, 아또 워드프레스, WP스캔이던
여기 셀러리 토크에 기반으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래서 이게 연계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 실제 도메인보다는 저희가 이제 메타스포이트 테이블이나 뭐 빅박스 그쪽 대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스크린샵부터 한번 찍도록 해볼게요. 스크린샵은 셀러리 토크 스크린샵이라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캔 마이너스 U HTTP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예,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정의를 하고 난 뒤에 한번 더 정의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러면은 8개에 대해서 서브미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셀러리 토크, 그 다음에 스크린샵, 예, 스크린 샵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은 얘가 여기 정의됐던 것이 이제 메인 페이지가 이쪽에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접근할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해 저희들이 스크린샵을 찍게 돼요. 자, 그러면은 셀러리 토크스 하면은 메인 페이지만 찍는 게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것들이 찍히기 때문에 인덱스점, 그다음 PHP 인포, 그다음에 뭐 여러 개들 정보들 이렇게 찍고 있죠. 그래서 서세스풀이 5개 정도의 페이지들을 지금 현재 스크린샵을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200페이지 5개, 그다음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HTML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이쪽으로 바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복사를 하고 난 뒤에 파이어폭스로 이 경로를 예,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스크린샵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요. 이거는 그냥 효과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우분투 이런 정보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뷰 디테일 정보들, 뷰 페이지, 이렇게 뷰 페이지 보시면은 예,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뷰 디테일을 정보들 보시면은 이렇게 버전 정보나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헤더 정보나 리스파스 정보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샵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그 모든 페이지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분석을 할때 이렇게 스크린샵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어 놓으시면은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캔 과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테스트 환경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거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엠맵을 통해서 엠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칼리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엠맵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9.168.130의 137 이쪽 대상으로 엠맵을 돌리게 될 것이고요. 엠맵을 돌릴 때 최대한은 버전 정보까지 나오게 돌리시고요. 마이너스 5x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내가 결과값을 XML 형태로 결과값을 가져오겠다라는 저장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XML로 저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도구에서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넥서스 같은 거나 메타스플로이트나 이렇게 엠맵의 어떤 포트 스캔을 가지고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어떤 포트들이 열려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가. 근데 요 셀러리 스토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린 정보를 가지고 이제 XML 파일이 생성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lx 치시면은 result.xml 파일이 있을 것이고요. 이 결과를 이제 그네요. 이 결과를 이제 셀러리톡스에서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여기서 import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result로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import가 됩니다. 저는 이미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볼 겁니다. 그래서 셀러리 토크, 그다음에 DB, 그다음에 서비스즈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진짜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조금 많이 비슷합니다. 메타스플로이트도 그 메타스플로이트 DB보트 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요거하고 또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확인하게 되는데 셀렉터크 DB 임포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FTP 서비스 어떤 것들이 열렸는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 저장이 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셀톡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웹 스캔도 있겠고 그다음에 히드라나 메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서비스 대상으로 어떤 정보들, 계정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자기가 스캔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난 뒤에 스캔을 하시면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그럼 딱 스캔하면은 명령어가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그냥 몇 개가 뭐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커리 와치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많아지면은 요거에 대해서 뒤에도 또 옵션이 좀 있는데 그냥 커리 와치로만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 이거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뜨는 것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가 더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워크스페이스가요. 그래서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디폴트인데 CPU나 뭐 자원들을 이만큼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닉토, 더블 스캔, 고버스터, 그 다음 도커입니다. 이게 도커가 왜 사용하냐면요. 웹 플레이어점이라고 있는 요것이 토커 기반으로 이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엠맵도 이렇게 엠맵 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피니쉬가 끝나면은 컨트롤 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하시면은 이제 쿼리 와치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셀톡스 리포트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위에서 스캔 돌아갔던 그 내용들을 이제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우선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크린샵이나 그런 파일들을 이제 조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스크린샵을 이 정보들을 어떻게 볼 거냐고 이제 나오죠. 옵션 1, 2.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파이어폭스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파이어폭스로 index.html이라고 이제 생성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을 파이어폭스를 통해서 복사해서 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미리 아까 열었기 때문에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엔터 치워서 여시면은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결과값 괜찮습니다. 초기 분석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엠맵 스캔 돌렸던 것들이 지금 현재 FTP 서비스 정보나 그 다음에 관련된 버전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스크린샵 정보. 아까 스크린샵은 저희가 찍었던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엠맵에서 이 하나 대상으로 스캔한 것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대상으로 시클래스 전체 대상으로 스캔을 돌렸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아마 이렇게 아마 리스트가 이렇게 쭉 아래 이렇게 쭉뜰 겁니다. 그 설명 페이지하고 동일하게요. 그다음 호스트 정보다 그다음 핫웹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을 간단하게 볼수 있는 정보이죠. 그래서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백 머신 같은 경우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W 같은 경우는 요 페이지 대상으로 예,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계정 정보나 단어들을 뽑아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닉토 같은 경우는 웹 취약 전에 간단한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이고요. 워드프레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고버스트는 현재 접근할 수 있는 디렉토리 정보들을 골라낸 것입니다. 취약점들이 예, 꽤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정보들 같은 경우는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그래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핑 목적으로 좀 많이 뽑아내는 예, 그런 정보이고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 디렉토리 얘도 정보들을 예, 뽑아내는 예,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셀렉토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이킹 할때 하나하나 도구뿐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몇개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칼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오픈소스 도구다.
그다음에 추천할 만한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셀토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